안녕하세요. 제천 별이국동산입니다. 여기는 쌍룡이에요, 쌍룡. 산에 벚꽃도 많이 피고, 새싹이 올라오고, 저쪽에 개나리도 피고, 여기 어쨌든 쌍룡, 쌍룡은 시멘트가 유명하죠? 시멘트 있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싫어요 좀 그만 눌러요. 누가 따라다니면서 싫어만 누르는 사람이 있어갖고 짜증나.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 뺑기 칠해놓은 거 이 집이에요. 이 집은 지상권 주택이고요. 1년 도지는 10만원인데 매년 12월에 나오는데 그냥 지로로 납부하고 계신대요. 여기 보시면은 집 앞에 여기 원래 가마솥 놨던 자리가 있어요. 여기 항아리 두 개 있고 요것도 지금 이분이 쓰시는 거고요.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밭 있고 여기 예전에 화장실 자리죠. 여기가 있는데 이 창고로 지금 요걸 쓰세요. 근데 저 창고는 쓰시는 건데 요거는 옆집에서 밭은 옆집에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밭은 없어요. 쓸 수 있는 밭은 없고 그냥 여기 창고하고 저희 가마솥은 쓸 수가 있는 거죠. 가마솥 하나 사세요. 이 집입니다. 대충 수리는 해놓으셨어요. 보시면 샤시도 돼 있고요. 집안에 에어컨도 있죠. 테레비 큰 거 있고. 식탁. 샤시 돼 있죠? 도배도 하셨대요. 장롱은 옛날 자기장이 있네요. 여기가 이제 거주하시는 방이고 방 하나, 거실 하나,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주방이 있어요. 주방. 그리고 화장실. 화장실도 여기 밑에 타일을 새로 했어요. 깨끗하죠? 그럼 방 하나, 거실 하나, 주방, 화장실 이렇게 되네요.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거죠. 그러면은 여기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인데 제천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. 많이는 안 걸리고. 여기 보시면 이쪽이 보일러실인데 지금 문을 걸어놔서 못 들어가요. 여기 보일러실이 여기 있어요. 기름 보일러. 도지 10만원이고 도지가 싸니까. 그리고 이 동네는 싹 다 지상권이거든요. 여기 쌍룡시장 길 해가지고 이쪽은 싹 다 지상권이니까 여기 위로도 다 지상권이고 저 밑에 1000만원짜리 집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아예 그냥 뼈대만 남아 있어서 암튼